밤사이 300mm 가까운 비가 내린 부산. 도로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고 화물차 두 대가 아래 빠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 크기의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산소방본부 소속 배수 차량과 5톤 화물차 등 차량 두 대가 구멍으로 빠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남 김해시 인근의 고속도로에선 도로변 경사면을 타고 내려온 흙탕물이 물안개까지 일으키며 무서운 기세로 쏟아집니다. 인근 창원의 한 터널 일대 도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창원시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창원터널 김해 방향 도로와 불모산 터널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도로에선 차량들이 바퀴까지 차오른 빗물 탓에 물보라를 일으키며 움직이는가 하면 최근 공사를 마쳤다는 대전 보문산 인근의 뚝은 이번 비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사이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습들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경남 창원에 341mm, 부산 북구 269mm, 충남 서산 264mm, 전북 익산에 224mm가량의 비가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도로 침수와 산사태 등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경남 창원과 충남 서산 등지에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져 피해가 커졌고 제주는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누적 강수량이 667mm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 보고에 따르면 부산, 충남,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 13개 시군구에서 대피 인원이 377세대 608명에 달했습니다. 다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호우는 제14호 태풍 플라산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열대 저압부로 약화한 플라산이 우리나라로 방향을 튼 뒤 제주와 남해안 사이를 지나면서 한반도에 더 많은 고온다습한 공기를 공급했고 이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강하게 충돌하면서 호우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늘 늦은 오후까지, 충청과 호남은 저녁까지, 영남은 밤까지 강수가 계속될 전망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어있던 1차로로 차량들이 달려나가자 순간 양옆으로 물보라가 튀어오릅니다. 와, 막혔다. 와, 안 막았다. 둘이. 와. 도로 바로 옆 산에서는 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도로에 가득 찬 물은 계단을 타고 무섭게 흘러내립니다. 맨홀에선 하수가 끊임없이 역류하고 이미 물에 잠긴 골목 밖으로 집안에선 쉴 새 없이 물을 빼내봅니다.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니 길을 따라 동네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비닐하우스 안 상추밭도 물에 잠겨 애써 키운 상추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 일부를 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호우경보가 내려진 부산과 경남 남해안 지역에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는 34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부산도 20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비에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 바람에 의한 피해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KTX는 구포역을 출발하는 KTX 상행선 운행이 중지됐고 논산에서 서대전 구간도 한때 운행 중지됐다가 지금은 서행 운행 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올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곳곳에서 침수 피해와 토사 유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지하차도 48곳과 하천변 3,560곳, 수월교 295곳 등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오전 10시를 기해 부산과 전남, 전북 등 9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또 서울, 경기와 인천, 대전, 충청 지역은 경계 단계를 유지 중입니다. 중대본은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이나 취약 지역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현재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해 북진하고 있는 제14호 태풍 플라산입니다. 중국 중추절을 맞아 큰 피해를 준 13호 태풍 버빙카가 지나가자마자 닥친 태풍인데 경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플라산은 오늘 중으로 최대 풍속 초속 15m의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지만 그 상태에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확 틀면서 중국을 빠져나와 한반도 남부 쪽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이어 제주도 서쪽 170km쯤 해상에 도달하는 내일 오후에는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온대저기압은 진도와 제주 사이 해안을 지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 영향으로 남부권에서는 강풍이 불고 날씨가 불안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 10분을 기해 제주도 산지에 강풍경보를, 전라남도 일대 등에 강풍주의보를 내렸고 제주도 앞바다 등에는 풍랑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또 온대저기압이 남쪽으로 끌어올리는 수증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만나면서 오늘부터 주말 동안 한반도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수도권이 30에서 100mm지만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는 150mm 이상이 내리고 강원 동해안 산지에서는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의 큰 비가 올 전망입니다. 충청남도 태안과 서산 홍성, 경남 진주와 합천에는 오늘 오전 9시 1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